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트롯 더 무비 장민호씨가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미스터트롯 더 무비 제작 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 탑6 장민호씨,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호씨, 정동원군, 김희재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장민호씨는 항상 팬이 아니라 편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초중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주신 것 같은 기분이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몇 해 전에 제가 카페에 쓴 글을 봤는데 너무 막막한 시기였다. 그때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한 순간을 후회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썼더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께 효도하고 좋은 음악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민호 씨는 제가 어릴 때는 가수들의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봤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시러 극장에 오신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된다라며 개봉을 앞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장민호 씨는 동원이는 정말 천재적이다. 물론 집중하는 기간은 성인들에 비하면 많이 짧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능력은 엄청나다라며 정동원 군을 칭찬하며 가족보다도 더 돈독한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정동원 군은 장민호 씨에 대해서 환상의 케미라며 서로의 관계에 대한 다섯 글자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탑6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찐한 콘서트 무비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바로 내일, 바로 오늘 10월 22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씩 영화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을 생각하는 장민호 씨의 진심이 팬분들을 훈훈하게 했는데요. 지난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장민호, 정동원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갑자기 찾아간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유튜버 측은 최근 장민호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몸이 아픈 상태로 정동원에게 달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래 강사 임성환님은 장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임성환님은 장민호 씨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민호 씨는 스케줄을 끝내고 정동원 군의 집에 들렀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관하여 유튜버 측은 현재 정동원은 여러 스케줄 문제로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민호는 정동원이 최근 루머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동원을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끝내고 그에게 간 것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찐 우정 영원히 변치 말길, 인생에서 그런 우정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고 축복이다. 트롯맨들은 아프면 안 돼요. 민호 삼촌 따뜻한 인성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장민호님 인성은 참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청정구형님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 씨와 이찬호 씨가 이연복님의 인삼팔부채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에는 TV조선 뽕숭아 학당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뽕숭아 학당에서 트롯맨 F4는 김희재 씨, 김경민 군, 박구윤 씨, 박서진 씨, 신성 씨, 황윤성 씨와 트롯 패밀리를 결성해 역대급 케미를 발산했습니다. 이날 이연복님은 트롯 패밀리가 직접 캐온 인삼을 활용해 고품격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요리를 걸고 영웅시대 임영웅팀과 소년시대 이찬원팀이 사투리 가사 듣기평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영웅시대팀이 이연복님의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보조 셰프로 장민호씨와 이찬원씨가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불맛 가득한 이연복표 인삼 팔보채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패자 장민호씨는 김 하나랑 바꿔먹을 사람이라고 하자 승자 영탁씨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이어 영탁씨는 기대하는 장민호씨에게 단무지와의 교환을 제안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후 이연복님은 진팀에게도 음식을 주기 위해 전복 냉채를 뚝딱 만들었는데요. 이에 장민호씨는 웬만한 음식은 예상이 되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라며 전복 냉채의 맛에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접한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연복쌤한테 직접 요리도 배우고 좋았겠어요. 장민호, 매력남, 요생남, 오늘도 빛이 납니다. 이연복쌤의 요리 침이 고이네요.
인삼 요리 진짜 맛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장민호 씨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혁님의 댓글입니다. 민호님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무조건적으로 민호님 대박나세요. 끝까지 민호님, 동원군 화이팅. 두 사람은 찐 삼촌 조카 사이로 삼성화재 화이팅입니다. 믿고 보는 신사의 품격 화이팅입니다. 대성 셀틱 보일러 대박나세요. 화이팅입니다. 민호님 꽃길만 걸으세요. 계속 승승장구하세요. 쭉쭉 신사의 품격 민호님 화이팅입니다. 라는 화이팅이 정말 많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장민호 씨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듬뿍 담긴 댓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강민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 항상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울 민호 왕자님 광고 하시는 것마다 대박나세요. 민호님 화이팅!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송현지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오늘도 울 민호님에 관한 말씀 조곤조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능 제조꾼 민호씨 뭐 하나 못하는 게 있을까요? 정말 기쁨과 웃음 주고 모든 장르까지 다 소화하는 민호씨 언제나 열응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필남님의 댓글입니다. 민호님 많은 광고 계속 찍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믿음가는 민호님 광고 제품 다 구매하고 있어요. 대성 보일러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고주님들 울 민호님 선택해주신 것 후회 없이 대박나실 거예요. 민호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하트뿅!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훈훈하죠? 자, 끝으로 이동수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 우리 민호님 빠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효유. 인성 지성 모두 갖추신 트롯신사 민호님 광고도 노래도 예능도 다 대박나실 겁니다. 어디에서도 빛이 나시는 민호님 열응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장민호씨에 대한 팬분들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장민호씨에 대한 좋은 소식, 선한 소식만 계속해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